긴급 속보로 전합니다. 정말로 긴급합니다. 심재철 신임, 오늘 오전에 당선된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오후 4시부터 열리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확정될 텐데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 중입니다.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검찰개혁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념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항 바른미래대표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철회한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데이터 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맺어진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라 그러죠.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대해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오늘 오후 4시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진다면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문희상 의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당이 이렇게 했는데도 약속을 어기고 본회의 열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이거는 국회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될 거고요.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순간적으로 졸지에 모든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11일 날 임시국회를 열기로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은 이게 확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11일 날 여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상정하겠다는 이야기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합의가 있겠지만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혹시라도 판단을 잘못하거나 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절단할 겁니다. 만에 하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말로 찬찬히 일처리를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새로운 ICBM 엔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작년보다 1인당 GDP가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아야 되는 당위성을 두고도 만약에 적당히 주물러서 합의해준다면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제가 또 추가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